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초면에 신는데 너무 멋있으세요. 어우, 감사합니다. 그런 얘기 자주 들어요. 그래요? 저도 그런 얘기 좀 자주 듣는데. 네, 아름다우세요. 반갑습니다. 정말 안 친한 거 티나네요. 네, 그러게요. 오늘 뭐 절세에 대해서 완전히 완벽하게 이렇게 다 알려주신다고 하셔가지고. 누가 그런 거짓말인데? 아유, 그럼 피디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완벽한 건 없어요. 그래서 절세에 대해서 알려주신다고 그래가지고 또 이제 그 절세 미녀를. 아하. 세금의 종류가 되게 여러 가지가 있어요. 한 30여 네. 가지 정도 있는데. 저도 근데 세금 너무 내고 싶어요. 아, 지금 내고 계세요? 저요? 저 아직 많이 못 많이 냈어요. 내고 있어요. 저 유명세 이런 거 내고 싶은데. 성인 기준으로 네. 술 좋아하세요? 네. 어떤 술 좋아하세요? 가리지 않죠. 소주 먹는구나. 그럼요. 저는 소주를 좋아하는데 소주는 병뚜껑을 기준으로 세금을 부과를 합니다. 뚜껑이요? 그렇죠. 병뚜껑에 보면 여기 굉장히 미세하게 납세필증이라는 게 이렇게 찍혀 있어요. 오. 반출세라고 해서 술은 이제 주정을 기준으로 세금을 내는데 병뚜껑이 나가면서 거기에 세금을 부과를 해요. 아, 그럼 맥주는요? 맥주는 맥주도 마찬가지예요. 맥주도 마찬가지인데 거기 옛날 뚜껑이 이렇게 덮여 있잖아요. 여기에 보면 이렇게 사선으로 이렇게 납세필증이 찍혀 있습니다. 그렇구나. 소주는 병뚜껑. 그렇구나. 나중에 오늘 저녁에 한잔 하시면서 보세요. 아, 진짜 이렇게 찾아봐야겠다. 결혼 10년 차인 김사위. 부자인 박장인의 장녀와 결혼을 했어요. 예상대로 처가의 지원으로 이런저런 사업도 하면서 부족함 없이 지내고 있었죠. 아이, 근데 어느 날 장인과 처남이 불의의 교통사고로 사망. 겉으론 슬프지만 내심 장인의 재산 중에서 어느 정도 상속 받으리라 기대를 하고 있는 김사위. 어느 정도 상속을 받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받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어찌됐든 뭐 가족관계 아닌가요? 귀하고 소중한 딸의 남편일 뿐이에요. 10원도 가져갈 수 없어요. 상속권은. 아. 상속권은 10원도 없기 때문에 박장녀가 받은 거를 같이 쓸 수는 있겠죠. 근데 박장녀가 난 너한테 못 나눠줘. 나만 쓸 거야. 그럴 수도 있죠. 부부지간에 이 돈 내 돈을 정확하게 따지는 제도이기 때문에. 아유, 아주 중요하죠. 아주 중요해요. 그럼요. 어디서 감히 내 돈을. 그럼. 그러니까. 그럼. 절대 안 주지. 그럼요. 네 돈도 내 돈. 내 돈도 내 돈. 그렇지. 그렇기 때문에 이제 분리가 없어, 박장녀가. 이제 만약에 뭐 김사위가 말아먹어서 빚을 갚아야 되는 사정이라면 이혼을 하겠지. 그렇죠. 근데 이제 아까 얘기한 것 중에 이제 뒤에 처남도 같이 죽었죠, 장인하고. 네. 처남도 같이 죽었기 때문에 처남의 와이프가 있겠죠. 네. 와이프하고 조카도 있단 말이야. 네. 처남댁은 상속을 받을 수 있을까요? 처남댁은 있지 않을까? 아니요, 없다. 없어. 있어요. 있어요? 왜냐하면 처남은 죽었기 때문에. 장인으로부터 상속받을 처남이 죽어버렸잖아요. 그럼 처남의 상속권을 그 배우자와 자식이 승계를 하게 돼요. 이걸 대습상속이라고 합니다. 이 경우에 이제 이 상속 순위가 중요한데 만약에 제가 오늘 집에 가다가 죽었어요. 회사에서 집에 가다가 죽었어. 그럼 제 돈은 많진 않지만 어디에 갈까요? 제가 물론 와이프를 사랑합니다. 그러나 와이프한테 가는 게 1순위가 아니라 내가 책임져야 될 사람. 자녀들? 그렇죠. 내 새끼한테 가는 거예요. 내 새끼한테 가는 게 1순위. 그런데 내 새끼가 없어. 새끼가 없으면 위로 가. 우리 부모님한테 가요. 아, 그래요? 아래 위로 다 없으면? 드디어 이제 이래 대답을 못해 이제 겁이 나가지고 들릴까봐 그때 이제 와이프한테 가는 거예요. 어쨌든 그러면은 진짜 남편은 남의 편. 그런데 이제 여기서 또 주의할 점은 와이프한테 안 줄 수는 없잖아. 밑으로 가나 위로 가나 와이프는 동순이에요. 1순위 자식이 있을 때도 똑같은 상속 순위로 받는 거고 2순위로 갔더라도 똑같은 순위로 상속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박장인의 재산이 이제 많다 그랬잖아요. 부자인 박장인의 재산을 가지고 갔는데 그러면 갑자기 죽었잖아요. 유언장 쓸 시간도 없어요. 그렇죠. 유언장 쓸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지만 근데 첫 번째 이제 재산을 나누는 기준은 이제 유언에 의한 분할인 거죠. 내 거니까 내가 죽기 전에 내 의사에 따라서 정리하겠다라고 하는 게 맞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순서가 어떻게 되냐면 협의 분할. 우리 상속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끼리 이렇게 앉아가지고 네 얼마 내 얼마 이렇게 나누는 거. 이게 협의 분할. 이게 잘 안 돼요. 이게 잘 안 되면 이제 법정 상속 지분에 따라서 분할을 하는 게 그 순서에 따라 이루어집니다. 제가 상속을 한 300여 건 다뤄봤는데 유언장을 본 게 3번밖에 없어요. 어머어머, 진짜요?
오래 살고 싶은 사람의 욕망이거든. 상속세와 증여세를 안 내시는 유일한 방법이 하나가 딱 있습니다. 뭐예요? 건강하게 오래 살면서 다 쓰고 가면 돼. 어머, 이렇게 쉬운 방법이. 100억 원의 재산을 보유한 아버지를 모시고 사는 김놀부 씨. 겉으론 착한 아들, 속으론 아버지의 재산을 노리는 50대 아들이에요. 세무 전문가에게 물어보니 어머니가 안 계셔서 추가적인 상속세가 부과된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배우자 공제를 받으면 15억 원의 상속세를 절약할 수 있다는 말에 양로원에서 사고모친인 양알매 씨를 섭외하여 아버지의 배우자로 올렸고 그 대가로 5천만 원을 주기로 했어요. 과연 김놀부 씨는 상속세를 절약했을까요? 어땠을 것 같아요? 뭐 절약할 수 있지 않았을까요? 왜냐하면 양알매 씨를 섭외를 했으니까. 표면적으로는 아꼈어요. 표면적으로는. 네. 왜냐하면 양알매를 아버지의 배우자로 주민등록을 혼인신고까지 했기 때문에 법적인 배우자라서 배우자 공제가 최대 30억 원까지는 가능합니다. 근데 갑자기 궁금한 게 생겼는데 그 뭐 사실혼 관계로 해서 뭐 몇 년 이상 살아야지 된다 이런 거는 없나요? 사실혼 거죠. 세금을 계산, 재산 분할하는 데 있어서 거기에 기여분은 뭐 물론 변호사 영역에서 인정해 줄 수 있지만 세금에 있어서는 사실혼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법률혼만 인정하기 때문에. 그래요? 법률혼인 경우에 최대 30억 원까지 공제가 되니까 100억 원 정도면 세율이 50% 정도 되거든요. 50%니까 15억을 아낄 수 있었겠죠. 그런데 이제 이 양할매 씨가 5천만 원만 받고 말았을까? 내 건데? 내 이름으로 들어왔는데 돈이? 양할매가? 그렇다면 양할매는 이제 숨겨둔 자식이 왔죠. 양아치. 양아치를 데리고 와서 얘야 나 30억 생겼다? 오예 하고 가는 거지. 이제 서로 끝난 거죠. 이렇게 15억 원 아끼려다가 오히려 30억을 잃게 되는 그런 사태가 벌어진 실화예요. 아 진짜요? 실화예요. 와 진짜 똑똑하다. 와 누가? 양아치가. 양아치가 똑똑한 거지. 젊은 날 온갖 고생을 하며 100억 원을 모은 김성실 씨. 신한 투자증권에서 개최한 세무 세미나에 참석했다가 상속세율이 50%나 된다는 걸 알게 된. 열심히 모은 재산을 뺏긴다는 생각에 아내와 두 아들, 두 딸에게 9년 동안 골고루 증여한 뒤에 세상을 떠났어요. 유언에는 상속 재산에 대한 세금은 미리 증여세로 해결했으니 염려 말고 살아라라고 남겼어요. 상속인들은 상속세로부터 자유로워. 상속인과 피상속인 중에 누가 돌아가신 분이야? 피상속인. 오, 찍었지. 맞아요? 멋있었어. 편집하지 마. 이게 왜 그냥 좀 쉽게 상식으로 알자면 피를 보신 분이 돌아가신 분이에요. 피상속인. 피를 보신 분이 돌아가신 분이야. 그러니까 피상속인이 돌아가시면 그 밑에 이제 상속을 받는 사람들을 보고 상속인이라고 해요. 지금 이 경우에 김성실 씨의 경우에는 다섯 분의 이제 상속인이 있죠. 배우자 아들 둘, 딸 둘 이렇게 있어요. 근데 이게 이제 상속과 증여의 이제 좀 구분을 얘기하자면 상속세는 이렇게 계산을 하고 증여세는 이렇게 계산을 해요. 가위바위보 하면 누가 이겨요? 얘예요. 증여가 이기겠죠. 네. 근데 이게 10년 이내에 돌아가시면 주먹이 커져요. 이게 이 안에 들어가 버려. 무슨 얘기냐 하면 증여를 차곡차곡 했단 말이에요. 9년 동안. 네. 9년 동안 차곡차곡 했는데 10년이 안 된 상황에서 사망을 했죠. 네. 이게 상속 재산으로 다 들어와요. 이렇게 다시 계산을 하게 돼요. 다섯 분한테 10억씩 줬어요. 10억씩 주면 그냥 공제 생각 안 하고 했을 때 10억씩 주면 세금이 2억 4천 나옵니다. 그럼 다섯 명이니까 12억 나오겠죠. 근데 이거를 한꺼번에 모아버리면 20억 4천 나와. 이거는 12억 4천, 이거는 12억 4천. 맞나? 집에 가고 싶다. 12억하고 이건 20억 4천. 차이가 8억 4천이 나게 돼요. 그럼 미리 받은 돈이 있으나 증여세는 물론 냈죠. 네. 물론 냈지만 이게 여기에 얹어지면서 8억 4천이라는 세금을 추가로 납부해야 되는 세금. 와, 그렇게나 많이요? 그럼요. 왜냐? 이거와 이거의 차이거든. 한 방으로 계산을 하느냐 아니면 각각 계산하느냐. 증여라는 행위를 하고 이렇게 유리하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유리하잖아요. 가볍으면 이기니까. 네. 그러려면 이제 건강하게 오래 살아야지. 결론은 그거야.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죠. 죽고 나서 10년을 살아야 이게 리셋이 되거든. 이제 만약에 증여세를 계산함에 있어도 10년간 합산을 해요. 오늘 1억을 주고 내년에 1억을 또 줬어. 그러면 1억과 내년에 주는 1억과 합산해서 세금을 다시 계산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빨리 줄 수 있으면 빨리 주는데 그게 이제
영향을 미치느냐에 있어서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 거고, 그럴 때 이제 저 같은 사람한테 신한투자증권과 함께 하시면 이런 세무 컨설팅을 무료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또 깨알 홍보까지. 아, 대단하십니다. 법의 테두리에서 바깥으로 나가면 거기에 페널티까지 붙기 때문에 이제 원래 100원 내야 될 세금이라면 한 5년 정도 뒤에 걸렸다. 그러면 100원 낼 게 아니라 한 160원 정도를 내게 돼요. 그러니까 너무 이제 충격으로 다가올 수 있기 때문에 100원 내야 될 세금을 160원 낼 필요는 없잖아요. 다만 100원 내야 될 세금을 자세히 찾아보면 한 90원, 80원으로도 막을 수 있거든. 전문가하고 사전에 이제 상담을 한 다음에 좀 선택을 하시는 게 맞다고 생각이 됩니다.